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처음으로 영화 소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개봉하는 재미있는 작품들 그리고 쉽게 만나보실 수 없는 감독님들 또 스태프들 많이 모시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재개봉작입니다.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아마 저희 세대의 분들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는지 5월 8일 어버이날에 개봉을 하거든요. 함께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보면 좋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영화는 199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사실 1994년 작이고요. 그리고 그때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 시즌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감동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국내외에서 두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재개봉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화질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재개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도 이번에 4K로 정말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된 그런 영화인데요. 이렇게 재개봉하게 되면은요. IPTV 같은 곳에서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들은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구매하게 되는데 사실 배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화질로 선보이면서 좀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객들에게는 조금 가격이 높아져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정도로 이제 좋은 화질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적인 측면이 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제 명작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지 않았던 작품이라면 재개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사실 이런 클래식 영화에 대한 그 관심도 환기시키고 그리고 뭐 요즘 영화들과는 또 다른 어떤 감동과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화를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재개봉이 되기도 합니다. 쇼생크 탈출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극장에 개봉되면 다시 한번 좀 큰 스크린에서 좋은 화질로 이 영화의 감동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트레일러 보실까요? You strike me as a remorseless man, Mr. Dufresne. By the power vested in me by the state of Maine, I hereby order you to serve two life sentences back to back. They send you here for life? That's exactly what they take. I'm Mr. Norton, the warden. I believe in two things, discipline and the Bible. Here you receive both. Why'd you do it? I didn't, since you asked. You gonna fit right in. He had a quiet way about him. A walk and a talk that just wasn't normal around here. On the outside, I was an honest man, straight as an arrow. I had to come to prison to be a crook.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I liked Andy from the start. Think he'll ever get out of here? I don't think so. Open this door! Guess it comes down to a simple choice. Busy living, you get busy dying. There's something inside they can't get to. It's yours.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pe. The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 듀프레인인데요. 젊은 나이지만 정말 성공한 은행가였죠. 그런데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실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어떤 그 분노도 있었지만
미움도 있었지만 사실 아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의 정부가 우연치 않게도 그때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두 번의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라는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앤디는 사실 거기에 수감된 많은 폭력적인 죄수들과는 좀 질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정말로 누명을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디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을 사용해서 이 교도관을 설득해서 도서관을 짓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목처럼 사실상 앤디가 이 악명 높은 정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교도소라는 하나의 또 다른 세상,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한정된 이 공간에서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스틸 컷들을 보시면은요, 그렇죠. 이 앤디 듀프레인 역할을 맡은 팀 로빈슨,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는 레드라는 복역수 모건 프리만의 그 투샷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두 사람이 뭐 인종도 다르고 사실 정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르고요. 레드는 벌써 이미 듀프렌이 들어오기 전에 20년 동안 복역을 한 그런 죄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두 사람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이 교도소를 나가서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참 감동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영화였죠. 네, 이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들은 권력과 횡포 그리고 폭력들은 참 우리를 다시 한번 좀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앤디처럼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20년 동안이나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갇힌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참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 봤을 때 물론 이제 영화에서 표현 수위는 높지 않지만 정말 나라면은 내가 앤디였다면은 진짜 좀 목숨을 삶을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요. 레드는 이 영화 레드라는 이 복역수는 희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자꾸만 살고 싶게 만들고 하지만 계속 또 좌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앤디는 이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죠. 네, 그리고 그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앤디는 이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이 장면, 네, 그 오물이 가득한 그 터널을 뚫고 그 파이프를 뚫고 나와서 정말 자유를 외치는 앤디의 모습 보면서 이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감동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 삶이 여러분을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중요성과 의미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퍅한 이 감옥 속에서 지혜롭게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 앤디의 모습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앤디와 레드 말고 브룩스라는 인물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브룩스는
앤디나 레드보다 먼저 이 교도소를 나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벌써 50년 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 밖을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으로 참 안타깝게도 그 삶에 자유로운 삶에 그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는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떤 그 구속된 삶, 폭력적인 삶, 억압적인 삶에 길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삶에 길들여진 어떤 인생에 있어서 다시 삶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복귀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앤디와 레드 말고 이 브룩스라는 인물의 삶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 개봉하는 고전 클래식 영화 명작이죠. 네, 쇼생크 탈출. 5월 8일에 개봉하는 또 한 편의 정말 소중한 작품이 있습니다. 미지수라는 영화인데요. 미지수의 감독인 이동구 감독님과 음악을 담당하셨던 김철환 음악 감독님 같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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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과 함께 12년 전에 12년 전이었죠, 벌써? 12년 전이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감독님의 데뷔작인 가시꽃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GV 그때 진행을 맡아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벌써 다섯 번째 장편이에요. 네, 뭐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제가 감독님 뭐 자주 뵙지는 못해도 뵐 때마다 느끼는 건 항상 정말 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뭐 특별한 취미 활동이 없어서 그러시군요. 네, 그냥 뭐 계속 종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작업하신 끝에 제가 뭐 감독님 다른 작품들도 다 봐왔지만 다섯 번째 작품 미지수라는 작품은 그 전까지 만드셨던 작품들이랑은 또 결도 많이 다르고 할 얘기가 참 많은 영화더라고요. 네, 이 영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게 멜로의 그 장르, 저희 장르의 멜로도 있어요. 네. 언노운 멜로라고 뭐 이렇게 언노운 멜로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멜로인지 사람들 잘 모르지만 멜로였다? 멜로라고 멜로. 확실히 말하긴 좀 그럴 순 없다. 애매한 예, 예, 예.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붙인 건데 네. 전 제가 어쨌든 이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멜로를 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못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기억과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결핍이 없었나 봐요. 사랑에 대한. 네. 근데 이번에 뭐 좀 되게 오래 유대를 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와 이별을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친구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네. 말을 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약간 네, 네. 그 썸탄 관계? 아니요 아니요 되게 오랫동안 만났던 예, 그 여자친구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냥 뭐 네, 이별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네. 상실감이 느껴졌었어요. 예. 뭐 그때 그 여자분은 아니신 누구죠?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아 맞을 거예요. 진짜 예, 가시꽃 때부터 프로듀서 네네네네 네. 아니 그 가시꽃을 제작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을 빌리셨던 거 아니에요? 아 돈 네. 빌린 거는 네. 저희 프로듀서의 여자친구. 아, 네. 아 그렇군요. 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네, 뭐 어쨌든 말끔, 굉장히 말끔히 갚았는데 아, 네, 어쨌든 네네 그렇죠. 가시꽃이 네. 심지어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대가 됐을 정도로 데뷔작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상실감을 넘어서 이런 어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상실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예,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상영이 됐었고 이제 그때 선보인 이후로 한 1년 만에 지금 개봉을 하는 거죠. 네. 원래 이제 독립 영화들은 보통은 이렇게 영화제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또 개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쵸.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초반부에 설명, 언노운 멜로 이런 걸 설명하신 이유는 이 영화의 마케팅이 지금 이동구 감독의 첫 번째 멜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감독님이 전에는 좀 사회, 고발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인 이슈들에서 가시고층, 뭐 성폭행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현기증은 뭐 사회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정신적인 뭐 문제들, 뭐 갈등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만드셨지만 그 보통 20대 신인 감독들이 많이 만드는 잘 만드는 종류의 멜로는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지수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뭔가 사랑 이야기, 로맨스를 들려주실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됐습니다. 영화는. 네. 근데 제가 영화를 이게 영화가 좀 짧아요. 그렇죠. 한 69분 뭐 요 정도 영화인데 러닝 타임 동안 한 50분까지는 이게 어떻게 멜로가 될 것인가를 잘 예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오늘 이제 그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뭐 스포일러를 다 할 순 없지만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권입세라는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도 좀 진한 어떤 슬픔을 느꼈어요. 네, 아마 감독님이 실제로 경험하셨었던 그런 상실감 그런 것과 연결해서 봤을 때 아마 여러분 이 영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로라는 줄 알고 왔는데 뭔가 그 어긋나는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영화를 좀 끝까지 잘 보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음악 감독님 사실 이제 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윤성훈의 언박싱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스크린 뒤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뭐 미술이나 분장 하시는 분들도 좀 만나고 싶고 한데 오늘 첫 번째 회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음악, 영화의 음악 맡아주신 네. 감독님 모시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음악 감독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음악 감독이라 하면은 뭐 음악을 총괄하는 건데 음악을 총괄하고 음악을 만들고 배경에 배치를 하고 음악의 전체 틀을 만드는 그런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음악이라고 하면 그 관객들은 뭐 유명한 노래들 네.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도 영화엔 계속 음악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코어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네. 스코어를 작곡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는 한 네 작품? 뭐 그 외의 작품도 있는데 네. 장편은 한 네 작품 정도 같이 작업한 걸로 기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작품 빼고는 거의 네, 두 번째 네, 작품부터는 네. 계속 하신 걸로. 네, 네. 뭐 감독님 영화의 음악이 많은 작품도 있고 적은 작품도 좀 있지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실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한번 두 분의 그 매력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죠. 아, 서로 말해야 되나요? 네, 서로. 네. 어렵나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네요. 우선 본인 얘기하기에 더 쑥스럽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네. 예. 그 김철환 음악 감독은요. 네. 그 저랑 대학 동기예요. 예, 대학 동기이고 가시코 때까지는 제가 뭔가 증명되지 않았어서 그러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음악 감독을 하고 싶다고 뭐 음악을 만들었는데 되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뻔한 느낌의 음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악의 다양성이 되게 폭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을 할래 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 장면에 딱 맞는 음악을 안 만들어줘요.
예, 좀 언밸런스한 음악을 만들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작업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네. 네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동구 감독님과의 작업이 즐거운 이유는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만나도 신뢰가 있다 이거보다 오래 지내서 그런 것보다 일단은 이동 감독님이 이제 작품을 하신다, 뭐 시나리오를 쓰신다 하면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고 사실 쫓아가는데 저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를 신뢰해 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 뭐 뻔한 곡이 안 와도 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 자체가 잘 맞아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동 감독님이 굉장히 뭐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을 하셨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저는 뭐 미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 정말 방송을 아시네요. 아 뭐 저거 다른 거 얘기할까 봐. 맞습니다. 네, 미지수 음악이 네네.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음악가가 아니니까 관객 네. 입장에서 왜냐면은 감독님 전작들은 조금 이제 리얼리즘 영화였다면 이거는 좀 판타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멜로적인 부분이랑 그래서 좀 음악을 할 때 조금은 감독님의 작품을 전작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느낌도 있고 네.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사실 진짜 작업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고 일단 원래는 차단하는 게 좀 있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런 게 사실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많이 열어주셨어요. 네. 열어주시고 한번 감독님께서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봐라 라고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더 듣기에도 재밌고 보기에도 재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감독님 저희가 조금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아직 개봉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이야기는 어떤 영화다. 스토리 얘기해 본 게 처음이에요. 네 스토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일단은 네. 그림 이제 미술 강사를 하고 있는 지수라는 친구가 나와요. 네. 그 친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가 친구를 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사고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 남편은 비만 오면은 막 정신이 나가요. 거의 뭐 배달도 안 나가고 어떤 트라우마에 쌓여 있고 부인은 그걸 말리고 있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에는 이게 합쳐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끝까지 영화를 보셔야 된다. 이 뒷부분에 그거를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영화에 너무 이제 스포적인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네. 굉장히 뭐 본인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네. 복잡한 플롯을 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두 줄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부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연인의 이야기 네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 트레일러를 아직 안 봐서 트레일러를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나 혼자 우주를 떠다니고 있어. 나 좀 꺼내줘. 왜 왔어? 이게 몇 번째야? 지수야, 장난치다 밀었는데 떨어진 줄 몰랐어. 전과자가 될 순 없어. 여기로 온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딨냐? 너랑 그래도 6년이나 만났는데. 지수집이다. 안녕하세요, 오빠. 근데 내가 왜 화장실에 있었지? 기억 안 나? 오빠! 어머니 아니야? 오빠 다음에 나 죽일 거지. 유료 2차 발사까지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오빠 어머니한테 전화왔는데? 진짜 많이 사랑했는데. 나는 나보다 오빠가 더 소중했어.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수야. 박수를 치고. 지금 요 트레일러에도 나오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포스터에도 이 원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 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네, 네, 이 지수라는 인물도 계속 이제 얼굴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고 네, 있고 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왜 이런 서클을 쓰셨나요?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상실감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고 그 추억이 조금씩 흐려질 때의 어떠한 고마움,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 말씀하신 서클, 그런 원으로 그 얼굴을 그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우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에는 우주의 이미지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우주의 이미지가 처음에 영화의 시작 부분을 장식하고 또 이제 중간 중간에 좀 삽입이 되고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우주의 느낌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위성 사진이라 이런 걸로 잡으면은 이렇게 푸른 이미지로 많이 보여지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붉은 빛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요. 네. 푸른 빛도 해보고 붉은 빛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아예 극사실적으로 정말 우주를 제대로 표현할 게 아니면 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인물의 꿈이거든요. 꿈처럼 좀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네.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네. 거기서 색을 더 입히다 보니까 붉은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와, 그랬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색깔 자체라기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그 색을 찾으셨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 우주라는 공간에 뭐 영화 속에 이제 냄새, 뭐 우주 냄새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우주에서 들려올 것 같은 음악 같은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일단 표면적으로 우주를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런 데에서 조금 좀 우주같이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과 상의를 많이 해서 나온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그런 네. 표현 방법들이. 네. 네. 그러니까 참 어울리는 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네. 게 아마 그러면은 이제 우주의 이미지가 좀 나오니까 뭔가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영화들에서 나왔던 장중한 오케스트라나 막 이런 네. 걸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미니멀한 네, 맞습니다. 네. 사운드를 쓰셨더라고요. 일단은 영화 자체가 화면 비율도 그렇고 미니멀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너무 오케스트링한 음악이 들어가면 아 뭔가 그 정말 떡밥에 관심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 영화의 분위기와 최대한 맞게 네. 조금 미니멀하게 네. 우주의 어떤 공간성을 살리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클래식 음악 뭐죠? 네, 모차르트. 네, 모차르트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이 깔리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는 조금은 좀 클리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뭐 회상신이나 뭐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 많이 깔리는 음악이어서 앞에 부분의 음악들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그 분위기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음악을 사용하기로 하신 거는 두 분이 또 그것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레퍼런스로 음악을 드린 거예요. 그 거길 제가 영상에 그걸 넣어서. 맞아요. 근데 음악 감독님이 그걸 듣고 이거는 이 음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너무 찰떡이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럴까요? 동의하셨군요. 왜냐면 음악에 대한 그렇죠. 전문가니까 디렉터니까 그런 걸 신뢰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클리셰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영화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런 음악이 딱 나와야 돼라고 해서 너무 찰떡이라서 맞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좀 신선도를 떨어뜨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신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 네 이게 전주 영화제 때 레드 카펫 밟으셨던 네. 모습이죠. 배우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저기 뭐 약간 베이지색 가디건 입고 계셨는데 왜 저러지? 제 옆에가 이제 저희 영화의 지수 네. 권입세 배우. 네, 유명한 분이시죠. 정말 독립 영화 쪽이나 단편 영화나 뭐 정말 활동을 많이 해요. 노래도 되게 잘하고 뮤지컬도 잘하고. 네. 네. 오디션을 봐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뽑힌 배우예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네. 지수 역할. 네. 그다음에 제 저쪽 반대쪽 옆에는 이제 우주 역할의 이제 반시훈이라는 배우인데. 네. 영화가 처음이에요. 장편 영화. 아, 네. 처음이고 저랑 한 6년 정도 제가 수업을 좀 나갔을 때 저의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또 일단 그걸 떠나서 이 우주에 되게 잘 맞았어요. 실제 성격이. 되게 뭐랄까 레이어가 없어요. 이 친구는. 그게 되게 매력이에요. 예, 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고 네. 저 끝에 계신 분은 이제 영배 역할의 안성민 배우 활동을 많이 하죠 저랑도 네 예전에 그 안성민 배우는 지금 레드카펫에 있는 모습과 영화 속 모습이 너무 다르군요 가장 네. 다른 분 같네요 네네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 성격 그래요 성격은 네. 비슷한 저 서 있는 모습이 실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서 있는 모습 저기서 풍기는 느낌이 그렇군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든지. 네. 그래요. 뭐 감독님 영화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배우들의 합이 너무 좋고 저는 뭐 여기 치킨집 그 두 부분은 안 나왔지만 뭐 박종환 배우는 워낙에 뭐 유명한 네, 그 배우시고 또 그 양조화 배우. 배우니 너무 오랜만에 저는 봐서 네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또 뭐 부부로서 네. 어울릴까 싶었는데 정말 연기를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잘 맞았었던 것 같고 예, 이건 이제 감독님의 네 뭔가 뭐가 지나가는데 전주영화제 찍은 사진인가 같은 가디건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 입는 가디건이에요. 제가 옷이 많이 없어요. 애착 가디건이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좀 멀쩡한 옷이 없어요. 멀쩡한 옷이 없는데 네. 네. 저거는 언론 배급 시사할 때 그 작가님이 찍어주셔가지고 네네 네. 아이고. 잘 나왔네요. 머리가 저때 며칠 전만 해도 저렇게 길었는데 잘랐습니다. 네. 네. 아니 음악 감독님 사진도 네. 저희가 넣고 싶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저희 작가님이.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안 넣어주셔서. 그럼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재밌는 사진 보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녹화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영화의 스틸 컷인데요. 그 가운데 분이 그 영배, 네, 약간 안성민 배우님이시고 네네. 이제 두 연인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하시죠? 제가 근데 저때 살을 한 10kg 찌어 쪄온 거예요. 일부러요?
네, 저 옆에 우주 역할 반시훈 배우는 10kg를 뺐고 네. 가운데 영배 안성민 배우는 10kg를 쪘어요. 네. 네. 어, 그렇군요. 어. 아, 왜냐면 둘이 너무 형제 같은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무게가 비슷했을 때는.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더 완전 차이를 두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근데 왜냐면 이 영화가 그렇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 아니잖아요. 정말 4,500만 원이면 진짜 요즘에는 네네네네. 단편 영화도 4,500만 원에 찍고잖아요. 근데 장편을 그 정도 찍으셨는데 어, 그걸 이런 작품을 위해서 사실 10kg를 찌우고 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큰 노력 아, 그렇죠. 이고 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배우분들에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영화 소개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다 안 하셨지만 그 친구를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영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 사실은 죽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네네. 어, 그게 이제 약간 판타지처럼 뭐가 진실인지 죽은 게 진실인지 죽지 않은 게 진실인지 어, 모르게 약간 영화에서 이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 그 말씀드릴 수 없는 네, 그 어, 사건들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심지어는 그 여기 지금 같이 이 욕조에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계신 윤유선 배우님은 어, 이 남자 주인공 우주의 어머니 역할인데. 맞아요. 어, 어머니도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 이거 민망할 말씀이긴 한데 네. 우주 말로는 네. 바나나 껍질을 밟고 좀 넘어지셨어요. 어, 웃을 일이 네네네. 아닌데. 아, 아, 아니죠. 웃을 네. 일이 아니죠. 어버이날 개봉하잖아요. 네, 어, 그렇죠. 네. 근데 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네, 네. 뭐 그런 너무 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다른 의미라는 거를 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이 두 분이 돌아가신 걸로 네, 네, 그것도 이제 남자 주인공 우주의 약간 실수 같은 걸로 네, 네, 네. 어, 허무하게 이제 돌아가신 것처럼 나오지만 어, 이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네, 네, 아, 나중에 네.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윤유선 배우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되게 작은 역할인데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어, 제가 좀 팬이에요. 네, 팬이고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연락드리고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연락처를 좀...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저희는 뭐 다 그 다, 어, 또... 첩보원들이 있어요. 영화 쪽은 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연락처 안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 연락이 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네, 네.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논현동에서 뵀는데 저는 그 고민하고 계신 상태에서 감독을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다의 의미인지 모르고 결정하시고 만난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됐다. 네네네. 아, 잘못 제가 전달을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인사드리고 막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회차는 얼만큼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배우님이 이제 아, 막 약간 이러시다가 아, 할게요 이렇게. 어, 네네네.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신나서 갔거든요. 그 앞에서 너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네. 네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저만의 체면을 걸고. 배우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배우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좀 뭔가 순수하게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또 한참 네. 너무 선배님이셔서 네. 네네. 또 약간 운명처럼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막 약간 이게 뭐 살인 사건인지 사고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로 가면. 그렇죠. 이제 어, 두 사람이 이게 멜로라는 건 확실히 뒷부분에 드러나는데요. 어, 두 사람의 즐거웠던 시절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 몽타주 네. 씬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계속 이 두 가지의 플롯이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까를 어, 생각하면서 다음 장면을 보다가 이제 딱 모든 게 어, 밝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간이 나왔을 때는 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뭉클하지?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권익세 배우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터뷰에서 영화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제 슬프고 아련하고 눈물이 많이 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장 힘줘서 찍은 그 편집하신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로 저 스틸컷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들이 되게 진심이었고 네. 마음을 저도 제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제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뭉클했던 게 좀 네. 좀 감정이 이상했던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반 작업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거의 뭐 네. 아무리 뭐 잔인한 영화여도 저한테는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도 많이 봐서. 근데 이것도 역시나 계속 후반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근데도 극장에서 처음 딱 보는데 아,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네. 저의 젊은 시절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고 또 사랑했고 했던 저의 기억이 또 나기 시작하니까 그럼요.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도 제가 쓴 책 보고 많이 울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제가 뭐 대단한 작품을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제 수준에 맞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제 경험과 제 네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쓴 걸 보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뭐 남들한테 웃긴 얘기라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신 거고 저는 오히려 전에 그러니까 감독님 만드셨던 작품들은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만든 모든 영화가 네. 저의 경험이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워낙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안에 본질적인 그 인물의 두려움이나 공포로 들어가면 다 저의 그 당시에 느꼈던 뭐 가족에게 느꼈던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투사를 했던 경우가 많았어서 예, 근데 이번에 특히나 미지수는 더 좀 절절하게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애착을 갖고 계신 작품인 만큼 스태프들도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초란 음악 감독님은 네. 이 영화 작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있다면요? 힘들었던 장면은 또 다 힘들긴 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아예 배제할 수 없으니까 제 그냥 저만의 감정으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관객들이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딱히 무슨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작업이 재밌긴 했는데 이제 음악들이 다 힘들었어요. 작업이 힘들고 저도 뭐 지금은 결혼했지만 전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런 추억들이 되게 생각나면서 좋은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고 기분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어떤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이입하면서 작업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즐겁게 작업하셨다고 하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신나게 작업하신 거 정말 또 애정을 갖고 작업하신 것들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종환 배우 아까 이제 뭐 독립 영화계에서는 당연히 너무 잘 알려진 배우고 상업 영화에도 몇 번 이제 조연 정도로는 이제 출연을 하셔서 얼굴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어떤 때는 얄미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배우님과의 작업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종환 배우님은 제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배우.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독님들이. 네. 왜냐면 일단 성품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연기를 잘해요. 네. 그리고 되게 여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감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불편함이 없어요. 네, 정말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네. 그리고 너무 유연하고. 그래서 뭐 팡파레 때 인연이 됐는데 그때 너무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아서 꼭 같이 한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박종환 배우님은
저는 이 영화에서는 정말 웃음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좀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코믹 연기할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모습이. 네, 이번에는 조금 그런 장면은 없었지만 역시 뭐 한 장면을 나와도 뭐 이 영화에서는 물론 뭐 씬 스틸러라고 하기에는 분량이 많지만 그렇지만 뭐 한 장면 한 장면 이 배우님의 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이 영화를 보는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유선 배우님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저 장면은 일단 저 장면을 딱 보면 그 입세 배우가 이제 아무래도 신인 배우잖아요. 근데 확실히 리드를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딱 입세 배우가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감독의 영역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되게 플랫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 근데 정말 상대 배우가 그런 소통의 눈빛을 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감정으로 어쨌든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들의 특성상. 그래서 배우님께 저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 때는 배우님이 거의 디렉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가만히 있었던. 네. 그래서 또 캐스팅이 정말 중요한 거기 너무 중요한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네네네. 윤유선 배우님 정말 또 캐스팅한 보람이 있었던. 너무 있었던 정말. 네. 네. 그리고 이제 권익세 배우님이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 또. 맞아요. 또 이건 지금 이 장면에 나왔었던 스틸컷인가요? 그렇죠. 따로 찍은 아 이렇게 경례를 했었군요. 네네네. 제가 기억이. 저 친구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어서 실제로. 아 실제로. 네. 경례를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연인이 따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우주의 성격은 여성들이 봤을 때 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거든요. 많이 가죠. 계속 좀 약간 칭얼대기도 하는 것 같고 나이는 오빠인데 약간 조금 사람이 두서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제 일관성도 없고 약간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막 되게 처음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남성인데. 나중에 가면은 저는 이렇게 그 지수한테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왠지 저도 모르게 약간 그 모성애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장면 그 투샷이 너무 좋았고 그때부터 정말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배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감정이 솔직하고 그래서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부성애가 아니 실제로 그런 분이군요.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근데 그게 막 여우처럼 이렇게 작전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런 친구예요. 네. 외국에서 오래 있다 와서 그런지 이것도 뭐 사실 선입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솔직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우주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짧은 시간의 러닝타임이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친구의 그 진짜 모습을 좀 잠깐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 뭐 이 배우들이 그 캐릭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거는 네네. 그러면 그 배우들에게서 그런 캐릭터를 찾아내서 시나리오에 녹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시나리오는 쓰는데 시나리오 쓰는 중에 생각을 했던 건 아까 그 반시온 우주 역할 배우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거의 다 쓸 때쯤에 어떤 배우가 좋을지 생각이 이제 어렴풋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특정한 배우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잘 안 쓰고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어떤 그러다가 서서히 입혀 그게 이제 왜냐면 저도 저를 보호하는 게 너무 어떤 배우에 집착을 해서 쓰게 되면 그 배우가 캐스팅이 안 되면 힘이 빠져요. 좀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를 생각하진 않아요.
자, 이 영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못다한 이야기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하고 싶은데. 5월 8일 날 개봉한다는 사실이 있고요. 네, 어버이날. 네.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상실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네. 이 영화에 네. 만들고 나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신 부분이 네. 위로의 이야기예요. 네. 네. 뭐 정말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를 떠나보내거나 뭐 헤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커튼을 걷고 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위로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이 영화 만들 때 내가 많이 무뎠구나. 그래서 주변 친구들 뭐 조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연락하고 뭐 이게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어서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오히려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가 저를 또 성장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영화니까 한번 사랑하는 분들과 혼자 봐도 좋고요. 두 번 보면 더 좋은데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네, 두 번 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이게 한 번 보면 뭐지? 했던 게 두 번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진행됐었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영화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네, 본인의 영화를 통해서도 성장한 모습 어떤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랬는지 아마 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고요. 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5월 8일 날 개봉하거든요. 5월 8일입니다. 네, 5월 8일이요. 8일. 8일 날 개봉하면 뭐 가까운 분들이랑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마 영화 보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 또는 슬픔의 위로도 받고 해서 이렇게 영화를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이 포스터죠. 이것도 네, 이거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 5월 8일 개봉 일자보다 더 큰 글자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 날짜죠. 이게 이제 박혀있는 포스터인데 이걸 좀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처음부터 좀 이 영화 찍어 나가셨던 건지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희 영화에서. 네. 그거는 제가 뭐 그냥 유추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고 그런 부분을 좀 잊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마케팅 팀이랑도 또 그런 네. 이야기가 또 맞아서 리멤버 포스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포스터 자체도 굉장히 뭔가 아련한 느낌도 들고 뭐 미학적이기도 한데 이 영화와 연결시켜 봤을 때 감독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로맨스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조합돼서 나중에는 결국 그 상실감의 고통을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라는 영화 그냥 뭐 20대의 달달한 연애 이야기 혹은 뭐 헤어진 연인의 아픔의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귀한 내주셔서 다시 할게요. 오늘 두 분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잘 되시기를,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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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